대단한 메뉴가 기대되는 그때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엥? 뭔가 좀 낯선데요? 이게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? 어복쟁반이라고 끝내주죠. 끝내주는 맛 자랑하는 어복쟁반은요, 녹그릇에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올려 육수를 부어가며 뜨끈하게 끓여먹는 북한의 향토 음식입니다. 어복쟁반 한입 하실래요? 언제 먹어도 맛있는 어복쟁반. 뼛속까지 시린 찬바람 부는 겨울에 호호 불어가며 먹어줘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데요. 깔끔하고 담백하고, 그래서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. 아, 자주 오세요? 네네. 식구들이랑도. 그러니까 야채라서 야채랑 싸먹는 게 맛있다. 어복쟁반의 인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. 준비해놓은 재료들을 노쟁반에 촥촥 분주한 손길의 주인장에게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죠. 사장님,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? 월 한 5천 정도로 보면 됩니다. 어복쟁반으로 대박 이룬 김영한 주인장. 북한 음식이라 자주 접하기 어려운 어복쟁반. 그 음식에 얽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하다는데요. 이북에서 17살 때 피난을 내려왔어요. 아,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면은 배는 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대요. 생계를 위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식당 일을 시작한 주인장의 아버지. 눈 감는 날까지 그리워하던 고향을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.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고향 음식으로 음식 장사를 해왔답니다. 부모님이 하던 일에 대한 어떤 좀 계속 이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. 아버지의 비법을 그대로 전수받아 냉면 가게를 차렸다는 주인장. 그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성공의 문턱에 가까워지는 듯 했답니다. 하지만 여름에는 해피한데, 네, 겨울이 문제인 게, 겨울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. 장사를 안 하고 아무리 비전이 없는 거예요, 결과적으로.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기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답니다.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어묵쟁반을 갖다가 명절 때라도 꼭 해주셨었어요.